13번 의문의 변동을 탐구하는 문제였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학생 1, 그다음에 학생 3이에요. 지금 여기 들어갈 단어를 조금 의문 변동이 일어난 단어를 이제 찾아라라는 얘기였는데 앞 학생이 제시한 단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인 거야. 그러면 얘들아 학생 1 같은 경우 솜이불이 솜니불이 됐어. 없었던 니은이 첨가됐네. 그러면 얘는 니은 첨가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지문에서 교체 축약 첨가 탈락 했을 때 얘는 첨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발피다로 발음이 돼요. 여기에서 비읍과 히읗이 합쳐져서 피읍으로 발음이 되죠. 이건 바로 거센 소리 되기. 무엇이 일어나냐면 축약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제시한 단어에서 일어나지 않는 의문 변동이 일어나야 되므로 학생 이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무엇을 교체 혹은 탈락에 해당이 되는 이 내용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무엇에 해당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상리를 보시면 겹받침인데 일단은 하나로. 그렇다면 얘는 자음군 단순화가 어쨌든 적용이 된 거고 자음군 단순화는 무엇이 된다? 탈락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었던 무엇이 니은이 첨가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니은 첨가가 되었기 때문에 얘는 바로 첨가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어쨌든 기억만 남게 되는데 첨가된 니은으로 인해서 비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그럼 뭐가 일어나게 돼요? 교체. 근데 앞에 이미 첨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갔네. 그러므로 얘는 정답은 일단 될수 없네. 그치? 그 다음에 온맵씨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시옷은요. 표기는 시옷이지만 발음이 될 때는 디귿으로 발음이 분명히 될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교칙이라고 학교 문법에서는 얘기하죠. 혹은 음절말 평파흐름화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은 이제 교체로 보는 거. 그다음에 시옷이었는데 쌍시옷으로 또 발음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음화. 경음화 역시도 이것은 된소리 되기. 다른 말로 교체. 또 여기도 보니까 이 디귿인데 뒤에 비음을 만났어.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됐네. 비음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교체의 향연이다. 그리고 2번은 무언만 따라서 교체만 사용이 되었네요. 그래서 가장 유력하지. 2번이 결국 정답이긴 해, 얘들아. 그 다음에 겉핥기를 볼게. 여기서 너희들이 꼭 봐줘야 될게 있어. 근데 얘의 표준 발음은 겉핥기거든? 일단 여기에서 리을 티읕이야. 그치? 겹받침인데 결국 받침이 하나로만 발음이 된다라는 건 겹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를 겪게 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 그다음에 뒤에 있었던 기역,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경음화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경음화, 된소리 되기는 교체입니다. 매우 중요한 건 이거죠. 표기는 티읕이지만 얘들아 음절말 표기 티읕이지. 하지만 음절말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응만을 발음하는 걸 원칙으로 하죠. 이거를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배우고 있지만 얘는 발음하게 되면 디귿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체가 되어져 있는 이 디귿에 뒤에 오는 히읗이 합쳐지는 거예요. 간혹 티읕과 히읗이 합쳐진다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디귿과 히읗이 합쳐져서 바로 티읕이 되는 거센 소리 되기. 이때 무엇이 일어나게 된다? 축약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미 여기 뭐야? 탈락 교체는 괜찮은데 뒤에 여기가 이미 왔잖아. 그러니까 얘도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겉핥기도. 다음 색연필을 보시면 대표적인 색연필. 색과 연필로 결합이 되어 있는 합성어이면서 얘는 발음이 되면 색연필이 되죠. 얘들아 연필자리를 한번 봐볼래? 원래 없었어. 없었는데 지금 없던 니은이 첨가가 되었네. 그렇다면 얘는 지금 첨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첨가된 니은으로 인해서, 자, 이 비음이 아니었던 게 비음을 만나서 비음이 됐어. 비음화가 일어났네. 그렇다면 얘는 비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일어난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라면 니은이 첨가되고 그 다음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첨가와 교체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학생 이래서 첨가가 들어가서 생년필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넙죽하다를 볼게요. 쭉 옵니다. 자, 그러면 리을 비읍인 겹받침인데 비읍만 발음되는 것으로 보니 기본적으로 자음군 단수나 탈락에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고, 그다음에 지읒이 쌍지읒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경음화라는 건 교체.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죽하다에서 기역과 히읗을 보세요. 기역과 히읗이 합해져서 키읔으로, 카다라고 할때 키읔으로 발음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모두 같이 반영이 된 거예요. 거센 소리 되게 축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축약이랑 겹치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뭐밖에 없다? 온맵시 2번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풀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용 표현이에요.